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좀비 타이쿤이라는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볼게요. 뭐야, 맵에 나밖에 없네? 왜 나밖에 없지? 어쨌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희 좀비 공장이 될 텐데요. 돈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100원으로 계단을 지었다. 다음에는 500원을 모아야 되는데 500원으로 요구를 짓는 건가? 500원으로 풀을 만들 거예요. 돈이 진짜 빨리 올라가죠. 지금 이제 500원이 다 됐다. 예, 밟았다. 풀이 생겼어. 뭐야, 다음은 1000원이야? 딴 거 없나요? 딴 거 뭐 사는 건 없나 봐요. 근데 돈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은 금방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지? 그거 다른 사람들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어쨌든 1000원 모이면 이제 문을 만들어 볼게요. 모여라, 얍. 1000원 모여라. 좀비 타이쿤이니까 뭔가 좀비가 나오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낙곡질은 나가지고 자, 이제 2000원 모으면은 윈도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까보다 더 빨리 모이죠. 2000원짜리 이거 창문을 사면은 아까보다 더 빨리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또 2500원 모아서 이번에는 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뭔가 좀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창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뚝뚝뚝 탁탁탁 띠릭띠릭띠릭.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벽은 2500원이에요 칼이랑 총도 있어요. 푸셔 막 총알이 튕겨 나갔는데 2500원으로 벽을 만들었다. 와우, 요 앞에만 벽이 만들어지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벽이 만들어졌고, 다음으로 싼 거는 3000원짜리 아이고, 잠깐만요. 딸꾹질 때문에 저는 딸꾹질 좀 멈춰왔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자, 창문 사고요, 옆 벽 사고요. 저기 한 번에 다 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다 사주면은 돈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라지는데, 좀비를 잡으면은 돈이 올라간대요. 좀비도 잡을 수가 있나봐요. 근데 이제 5000원 다 됐으니까 이거까지 윈도우까지 달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좀비 어디 있는지 찾아가도록 가볼게요. 일단 여기는 대강 완성이 됐어요. 나가서 아이고, 아, 딸꾹질이 안 멈춰. 좀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서 좀비 어딨지? 저거는 뭐야? 짧은 탈출 맵이 있는데요?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 어떻게 가는 거지? 좀비가 나오는 곳으로 가려면은 저기 좀비 있는데 저기에 좀비가 있거든요. 설마 이거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 안에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이고, 또 딸꾹질이 또 딸꾹질. 런도 있네. 뛰어. 그렇지, 뛰어. 그래. 텔레포트는 뭐지? 라운지. 아레나. 여기 있다. 여기서 좀비 잡는 거예요. 자, 좀비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왜래? 뭐지? 왜 안 움직여지지? 자, 좀비를 잡으면 돈이 올라간다. 좀비 잡아야 되는데. 좀비는 칼로 잡아볼게요. 휴! 아우! 용이 내가 된다! 어이씨, 뭐야 이거 콘크리트로 만든 좀비들 같은데? 얘들 콘크리트로 만들었나? 잠깐만, 이거 총 쏘니까 총알이 나가잖아? 총 나가네. 아이고, 또 딸꾹질. 아이, 그냥 하자. 자, 이렇게 권총으로 좀비들을 잡아가지고. 왜 안 죽어 또 갑자기? 샥샥샥샥샥 총알에 채우고 써야 되나? 나가긴 하거든요? 나가긴 하고 있어요. 총알이 나가긴. 아유, 또 딸꾹질이. 이것도 멈춰라, 얍! 숨을 참고 있으면 돼요. 딸꾹질이 할 때는
혓바닥을 내미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숨을 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숨을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비 잡는데 돈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어쨌든 이제 다시 스폿 아니야 우리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지?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걸어가면 되니까. 자 저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가가지고 건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숨을 조금 이제 참으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일단 딸꾹질이 착나기 때문에 딸꾹질을 하지 않으려고 됐다. 이제 가라앉은 것 같아요. 가라앉은 것 같아요. 좋아요. 7,000원짜리 이것도 지어주고 싼 것부터 5,000원 또 여기 15,000원 7,000원 7,000원 여기 또 7,000원 이렇게 해주면은 건물들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돈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좋기도 하고 아까 좀비를 잡으니까 돈이 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7,000원 또 창문도 지어주고 예헤이 좀비 과학소 같은 거를 만드나봐요. 좀비 또 한 번 더 잡으러 가볼게요. 상점에서 무기들을 살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좀비들을 쓰러트리면은 그걸로 무기를 살 수 있네요. 이거 뒤로는 못 가나? 뒤로는 못 가나? 뒤로 가가지고 아까 밀리 무기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일단 90KU 30KU로 하면 매그넘을 살 수 있어요. 갑시다. 좀비 잡으러 갑시다. 매그넘 사러 매그넘 사요. 매그넘 이거 막고 있는 건가? 철 나가는 건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칼로 때리면은 아우 내가 더 아파. 총으로 그렇지 총으로 텅텅텅텅텅텅텅텅텅 뭔가 이제 가끔씩 나가거든요. 30KU 하면 매그넘 살 수 있어요. 텅텅텅텅텅텅 나가라 총. 그렇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체력 다는 거 보이시죠? 이 녀석들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제 3킬만 더 하면 돼요. 3킬만 더 하면 매그넘 살 수 있어. 매그넘 2킬 1킬 좋았다. 이제 매그넘 삽니다. 매그넘 자 매그넘 장착했구요. 매그넘 여기 있어요. 매그넘 빵야 하 매그넘이 훨씬 더 센 것 같아. 아 뭐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쏴지는 거니? 빵야 1번이랑 4번이랑 총을 번갈아 가면서. 아 근데 이거 샵이 뒤로 가기 버튼이 없네. 뒤로 가기 버튼으로 가서 딴 거 사고 싶은데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뭐지? 삐뚤어져서 그런가? 뭔가 어디 버튼 숨겨져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거. 어디 있지?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총으로 잡읍시다. 총으로 한 잡아도 충분하니까. 아 근데 돈이 또 많이 모였어요. 돈이 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 이 칼이 되게 약해요. 칼이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 아닌가? 들어가나? 되게 약해요 칼이. 봐봐요 피가 엄청 조금씩 달아요. 내가 더 많이 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권총으로 잡고 됐다. 이 정도면 됐고 일단은 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운지로 가면은 여기고 우리 집으로 가려면은 스폿.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뭐야 사람들 엄청 많아졌네 갑자기. 사람이 꽉 찼어요. 와우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저기는 어떻게 가지? 저기는 점프맵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점프맵도 가보고 싶은데 런 누르면은 좀 더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여기 다 만들어줍시다. 타타타타닥 다 한 번에 다 밟아주시고요. 또 이 12,000원짜리 또 타타타타닥 또 벽이 만들어집니다. 뭐지 이건? 연구소 박사님이 소환이 됐어요. 연구소 박사님이 소환이 됐어요. 이건 뭐야? 컴퓨터 샀고 또 이제 5,000원짜리 컴퓨터 한 대 더 살 수 있어요. 또 사주고 또 제일 싼 거 또 5,000원짜리 컴퓨터 한 대 더 있거든요. 이것까지 사줍시다. 5,000원짜리 컴퓨터를 사면은 돈 올라가는 게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빨라요. 지금 보면은 벌써 거꾸리 매달려졌어.
다음에 또 5천원짜리 컴퓨터 한 대 더 있거든요. 이것도 사줘요. 싸니까 5천원짜리는 금방금방 모으니까 됐다. 컴퓨터 4대 설치 완료했고요. 자 이제 박사님 뭘 하면 될까요? 박사님한테 총도 한번 쏴주시고 요쪽이 굉장히 텅텅 비었어요. 좀비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가서 또 좀비를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들 이 녀석들 빵야 한 대 몰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빵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렇지 총알이 안 돼요. 아예 아이 멍청아 거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걸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그걸 떨어지면 어떡해. 밀리도 있다. 펜 40 펜 한번 사볼까요? 펜 한번 사면은 그 좀비를 더 빨리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레이디 이번에는 연구소 레이디. 역시 남자 연구소가 있으면은 남자 연구원 있으면은 여자 연구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돈을 좀 모아야겠죠. 좀비를 잡으면은 돈이 올라가니까 이야 용이 내가 된다 하면서 멋있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근접 무기 공격력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겐지의 궁극기처럼 그렇게 막 한방 일발 역전을 노리고 막 그럴 정도로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총으로 잡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총알 고장난 것 같아요. 박사님 총알이 안 나가요. 애들이 안 쓰러져요. 재장전을 하고 쓰면 되나? 릴로딩 나가는 건기 일단 재장전을 하고 빵야 쏘고 있는데 봐봐요. 안 죽을 때가 있고 막 안 죽을 때가 있고 뭐지? 나가고 있는 건데 데미지가 엄청 약한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한가 봐요. 아 한 명씩 죽긴 해요. 한 명씩 죽긴 한데 굉장히 약하게 죽는다. 데미지 아까는 막 뿜뿜뿜빡빡빡 하면서 막 한 번에 막 두세 마리씩 막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진실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까? 됐다. 샵에서 펜 후라이팬 샀어요. 공격력 한번 보시죠. 공격력 펜으로 때리고 아우 되게 약해. 펜 되게 약해. 아니 근접 무기는 되게 약해요. 근데 펜은 좀 센 거 같긴 하다. 그래도 좀 약해요. 총이 더 세긴 해. 아직은 총이 더 센 거 같아요. 칼은 완전 약하고 후드러펜 야 막 다 그냥 막 없앱시다. 킬수가 많아야지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후라이팬 센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닷 용이 내가 된다. 후라이팬이 내가 된다. 고스트 좀비도 있네. 유령 좀비도 있어요. 좀비인데 유령이야. 유령 좀비들 그냥 좀비들 후라이팬으로 그냥 후드러 팬. 아 넘나 안 죽는다. 총이 관통되면 한 번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총알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고장 난 것 같아. 총알이 좀 안 나가요. 뭐 나가고 있는 건가? 빵야 입으로 튀 빵야 그렇지. 크 막 쓰러트리고 후라이팬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턱 또 총으로 빵야 쏴주시고 후라이팬으로 이제 마무리 아탁. 됐어요. 벌써 20마리나 잡았네요. 좋아. 집으로 돌아갈게요. 텔레포트 해가지고 라운지가 아니라 스폰 누르시고요. 컨트롤에서 런 눌러주시고 자 이제 우리 집이 아마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요쪽인가? 아 헷갈린다. 다른 사람 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나마 제일 발전이 많이 된 곳 요쪽으로 지금 돈이 9만원 있는데 이걸로 이제 또 우리 집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돼. 아 이거는 그래도 다른 것처럼 그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서 또 인컴도 늘어나고 가서 이제 좀비를 잡아가지고 무기도 또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재밌다. 이제 여기 막 만들어주면 돼요. 이건 식물 관상용 식물. 외국은 관상용 식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이어 워커 일하는 사람을 고용시켜야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도 컴퓨터 만들 수 있네. 컴퓨터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아 건물 들어왔다고 막 밀쳐내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도 일자리 창출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했어요. 아 점점 뭔가 연구소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아 여기 컴퓨터 또 만들 수 있구만. 컴퓨터도 만들어 주시고요. 컴퓨터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소파 직원들의 이제 복지를 위해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좋았다. TV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다시 또 좀비를 좀 사냥하러 가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밀리로 있는데, 이거를 아마 캐릭터를 한번 죽으면은 다시 저기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총을 좀 더 이제 좋은 총, 그렇지, 50짜리 MP5짜리 저거 총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잠깐 가기 전에, 아이고 도네이트도 할 수 있네. 다른 사람 돈도 줄 수 있어요. 일단 2만원 있는 걸로 좀 건물을 좀, 아, 물건을 좀 사야겠어요. 2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쪽에 TV 살 수 있었는데, TV 그렇죠, TV도 있어야죠. TV 중요하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거랑 TV 보면서 앉아있는 거랑 휴식의 강도가 틀리거든요. 자, VIP는 뭐지? VIP 갈 수 있나? 뽀요이, 와줬네. 와줬어요. 누웠어. 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친구야, 일어나. 난 VIP는 아니지만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 아레나에도 껴있어. 됐다, 빠져났다. VIP, 아, 못 들어가는구나. 근데 아레나 가가지고 좀비들 좀 잡도록 할게요. 자, 50마리만 잡으면은 다음 거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총을 마구 쏴서 쓰러뜨려 준 다음에, 일단 총으로,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극딜을 넣어줍니다. 클릭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쓰러지는 것 같아요. 아, 나가고 있네. 총을 나가고 있어요. 빨리 클릭하니까 빨리 쓰러지는 것 같죠? 그쵸? 자, 이 녀석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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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금방 잡힙니다. 이 총알 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클릭을 열심히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막 쓰러져요. 지금 막 좀비들 지금 막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좀비 녀석들, 건방진 좀비 녀석들, 내가 너희들 끄장내주마 하면서 이렇게 다 없애주시면은 순식간에 50개가 차버렸고요. 샵 가서 MP5를 사줍니다. MP5를 샀어요. MP5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이것도 눌러줘야 돼? 클릭했죠. 와, 근데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1번. 데미지. 와우, 이거 좀 좀비 잡는 느낌 나는데요? 다음 총 뭐였지? 다음 총 몇 개입니까? 좀비 몇 마리야? 다음 총은 좀비 70마리랑 90마리인데, 이거 그냥 90마리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90마리 한번 바로 가가지고, 근데 좀비들이 좀 튼튼해진 것 같다. 좀 이제 좀 버티는 애들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잡으면 빨리 잡을수록 젠도 빨리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릴 수가 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벌써 20마리인 거. 90마리 금방이겠죠, 이제. 벌써 24마리. 요거 멀리 있는 애들도 저격해서 없애줄 수 있어요. 다 저기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줘. 자, 이렇게 된 거 집에 가서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오도록 해요. 자, 집에 왔으니까 죽으면 바로 집으로 와지거든요. 자, 그래서 테이블 3만원짜리 구입해 주시고, 여기에 뒤에 TV 뒤에 뭐가 있었거든요. 조그만 거.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관상용 식물을, 아니 왜 하필이면 TV 뒤에 관상용 식물을 놓는 겁니까? 네? 어째서저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기 일자리 두 명 또 고용을 해주고, 바로 이제 여기 그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좀비를 사냥하러 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자네들에게 맡기겠네. 나는 좀비를 사냥하고 오도록 하지. 가가지고 총알을 마구마구 쏴주면은 되는데, 총알이 또 안 나가. 나간다. 죽어라 좀비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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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네. 이거는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닌데. 아하 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저거 버튼 누르면은 좀비들 안으로 들어와지거든요. 그럼 좀비들이 저를 막 물어뜯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스테어 계단 어 2층으로 가는 길도 있잖아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스케일이 상상 이상으로 큰데요? 상상 이상으로 큰데? 자 일단 그 총을 좀비 90마리 잡아가지고 총을 먼저 좀 사도록 할게요. 이걸 또 안 나가. 나갔다 안 나갔다 해요 총이. 재장전 해주고 막 쏘셈 두다다다다다 그렇지. 어 내 50마리짜리 총이 그렇게 약할 리가 없어. 이제 어 50마리 아니 한 44마리만 더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총 굉장히 강력한 총이기 때문에 오는 즉시 그냥 바로 다 그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아 총알 재장전 중인가? 자
봐봐요. 진짜 빨리 죽죠. 벌써 50마리 됐거든요. 저 녀석들도 빨리 다 와야 되는데 요거 밟으면 안 돼. 요거 밟으면 절로 빨려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 고스트 좀비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 막 물어 뜯기면서 그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서 안전하게 딜을 넣어주시는 그런 걸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또 총이 총알이 또 안 나가는 것 같지? 나가라! 야, 총알이 또 안 나가요. 또 고장났어 총이. 총이 자꾸 고장나요. 왜 자꾸 고장나지? 안 나가 안 나가. 됐다 나간다. 또 나간다. 크, 좋았다. 마구마구 나가라! 나가라!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서 균형을 잃은 친구. 이제 28마리만 더 잡으면 90마리가 돼요. 또 안 나가. 총이 또 안 나가. 또 고장났어요. 아이 자꾸 고장이 나. 아 여기 앞으로 가서 써야지 나가는구나. 아 여기 벽 요 쪽에 조금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총알이 나가요. 조금 멀리 있으면 총알이 안 나가네. 이렇게 조금 붙어줘야지. 아닌가? 아닌가? 그냥 렉인가? 렉인 것 같기도 하고. 나갔는데 안다는. 아 후레시 팬 다다다다다다다 됐어. 이제 20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금방이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다다 됐다 거의 다 됐어요. 15마리 70마리로도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한 번에 90원짜리 맨 마지막 무기로 가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전 무기도 보고 싶긴 하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다. 90마리 무기가 제일 좋은 총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자 이제 8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됐어 크, 좋았다. 6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6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예. 5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아우 엄청 안 죽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지? 총알이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데 뭔가 조건이 있나봐요. 총알을 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박혔다. 또 땅에 박혔다. 맞아가지고 아니 쓰러진 거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람보가 됩니다. 크, 됐다. 됐어. 됐습니다 여러분. 끝. 어그 90원짜리 크, 녀석들 다 끄장나서 니들. 이거 반주 무슨 총인 줄 알아? 이거 반저격 총이야. 누르고 있으면 그냥 나가나? 아니네. 누르고 있으면 안 나오고 계속 눌러줘야 돼. 이거 더 약한 것 같은데 이거? MP5보다 더 약한 것 같거든요. 데미지가 뭔가 좀 시안해요. 데미지가 좀 더 약한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접 무기도 좀 좋은 걸로 한번 껴봐야겠죠. 근접 무기가 차라리 더 좋은 걸 끼면은 더 셀 수가 있어요. 근접 무기는 끼면은 그거잖아요. 끼면은 바로 끼고 휘두르는 대로 다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총을 내기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접 무기가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 다 없애버려. 일단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일단은 요거까지 다 없애버리고 집 좀 갔다 올게요. 집 좀 가가지고 트롤 머리 좀비들도 없애주고 야 집으로 빠른 복귀. 빠른 복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했죠. 돈도 27만원이나 있다. 여기서 아까 여기 일자리 고용 창출 한 명 더 할 수 있거든요. 5만원 주고서 여기서 고용을 한 명 더 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는 고용이 다 됐고 이제 우리 기지 2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2층을 꾸며줄 때가 왔어요. 3만원으로 그 계단 태 둘러주고 또 10만원? 와 10만원으로 2층 만들어줬어요. 와우 여기 너무 천장 낮은 거 아니에요? 점프도 못 뛰는데? 점프도 못 뛰어요.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앞벽을 만들어주면 또로로 됐다. 옆벽을 만들어주면 또로로 됐다. 또 옆벽을 또 만들어주면은 또로로 됐다. 저쪽에도 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돈을 다 썼거든요. 돈을 다 써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야 여기 막혔는데? 원래 막혔었구나. 맞다. 아 원래 막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연구소 리서치 연구소 좀비 리서치 연구소의 2층이 좀 많이 완성이 됐는데요. 크, 좌. 아 저기도 만들 수 있네. 아 올라갔다 올게요. 일단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돈이 거의 초당 1,000원씩 1,000원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초면은 10,000원이고 100초면은 10만원이에요 100초면은 1분 40초인데 1분 40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어? 그래서 5만원짜리 문도 만들어주고 다음은 10만원 5만원 15만원 있는데 이제 또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요. 봐봐요. 그래서 이제 벌써 5만원이 1초에 1,000원이 아니라 거의 1초에 2,000원 정도씩 모이고 있어요. 따라 해서 이제
좀비 연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데스크 책장을 만들어주고요. 다음 20만원, 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이니까 기다렸다가 5만원짜리 과학자를 등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 과학자. 5만 달러, 5만 달러겠죠. 5만 달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요. 5천만원. 5만 달러면 5천만원. 커. 자, 굉장히 비싼 과학자 친구. 근데 옷 입은 게 별로 과학자 같진 않은데, 어쨌든 됐고, 저는 마저 좀비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좀비들 잡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밀리 웨폰에서 최고 까타나를 구입을 할 건데요. 까타나를 구입을 하려면은, 좀비를 그 몇 마리? 70마리를 잡아야 돼요. 70마리. 근데 지금 이미 20마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금방 올라가겠죠.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그렇지 그렇지. 벌써 30마리 됐죠. 벌써 반 찼어요. 아 쓰러졌어. 일어나. 그렇지. 일어났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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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았다. 좀비들 잡기 넘나 쉽다. 칼까지 얻으면은 칼로 그냥 후드룩 휘드룩 휘드룩 하면은 수수숙 삭삭 그 막 마치 수수깡처럼 막 쓰러지는 좀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총으로 갖고 막 총을 쏘는 두두두 다다다다다다 제가 입디를 넣고 있지만 이 녀석들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제 25마리만 더 잡으면 70마리 되거든요. 두다다다다 이게 총알이 나가긴 나가요. 근데 나가는 조건이 조금 여기 앞에 붙어져서 쏴야지 나가는 것 같아요. 뒤로 가서 쏠려고 하면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붙어서 이렇게 쏴주면서 좀비 50마리요. 좋아요. 50마리 쓰러졌고 이제 60마리도 그 60마리 됐죠. 일어나. 그렇지 됐다. 60마리 됐고요. 이제 10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정확히는 11마리지만 이제 10마리 선으로 해가지고 아 또 쓰러졌다. 아, 누가 자꾸 넉백 시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자꾸 넉백 시켜야 돼? 어떤 놈이야? 누굽니까? 어떤 좀비야? 손 드세요. 혼날 줄 알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다. 크, 좋았다. 80이잖아 아 10마리만 더 10명만 더 오세요. 혼날 좀비 10명만 더 오세요. 좋아요. 아이 착하다. 그렇지 6마리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다 쓰러트렸어요. 이제 5마리 남았죠. 4마리 한 마리 크, 좋았다 됐다. 이제 너희들은 까타나행이다. 까타나행이 뭔 줄 알아? 까타나행이 뭔 줄 알아? 녀석들이 이거 까타나. 아 근데 되게 약하다. 와 이렇게 비싼 돈 주서 갔는데 이렇게 약할 수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총이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봐봐요. 총으로 쐈으면은 벌써 다 죽었어요. 봐봐요. 총으로 쐈으면은 총으로 쐈으면은 봐봐요. 벌써 다 없어지거든요. 애들 벌써 다 사라지고 있죠. 하나 둘 사라진다. 한 번에 탁. 좋았다. 하지만 저는 모인 돈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빠른 귀한 가가지고 집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학소 만렙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쁩니다. 바쁘다고요. 돈이 쌓이고 있는데 이 돈으로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과학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 나눠주는 벽 그리고 창문 그리고 포션을 만들었어요. 머신도 하나 만들고 좀비 파트를 하나 샀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건물을 잔뜩 사가지고 거의 막 초당 막 3,000원씩 오르고 있어. 와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눌려요. 뭐지? 뭐지 이거? 띠딕띠딕띠딕띠딕띠딕띠딕띠딕띠딕 뭐지? 이거는 건? 보안관인가? 뭐야 이 친구 뭔가 또 고용했는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비 파트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좀비 파트 뭐야 텔포 뭐야 이거 어이? 왜 안 눌리는데 뭔가 반응이 없어요. 15만원이면 이제 또 뭔가를 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좀비는 실컷 잡았으니까 아우 좀비 잡느라 클릭을 했더니 손가락이 넘나 힘든 것. 자 이제 좀비 파트 말고 사이언티스트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모아서 좀비 파트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언티스트 거의 다 됐으니까 사이언티스트 사고 사이언티스트를 등용을 하고요. 그 과학자를 자 또 등용을 했습니다. 가드 지키는 사람이네요. 가드들이었어요. 가드랑 여기 뭔가 이렇게 맞는데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공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겠죠.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기다려서 돈 좀 모아볼게요. 자, 제가 딱 35만원 정도를 모아왔어요. 좀비 파트를 구입을 하고 가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좀비 파트예요. 좀비 파트가 뭐냐면은 좀비의 부품이라는 거죠. 봐봐요. 머리, 몸통, 다리, 팔 이렇게 해가지고 설마 내가 좀비를 만드는 건가? 제가 좀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레나에 제가 좀비를 잡던 거기에 잔뜩 풀어놨던 게 아닐까요? 저 정말 그런 건가? 자, 여기는 좀비 연구소. 좀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좀비 연구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좀비를 연구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풀어놨나요? 다음 좀비. 좀비가 생겼어요. 새로운 좀비를 발견했어요. 뭐야 이거, 그냥 좀비야? 여기는요? 또 좀비를 연구했어요. 베스트 좀비, 좀비 우리, 그 다음에 좀비 우리, 베스트 좀비랑 좀비 우리랑 이렇게 있어요. 또 좀비를 연구할 수가 있나봐요. 누르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자, 베스트 좀비, 새로운 좀비, 베스트 좀비, 빠른 좀비를. 뭐야, 왜 좀비가 아니라 좀비 우리가 만들어졌지? 이상하구만요. 좀비 연구를 또 한번 해봅시다. 고스트 좀비, 좀비 케이지. 아, 좀비 케이지? 이 좀비 케이지 한번 사볼게요. 이거 사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궁금하기 때문에. 돈은 진짜 이제 빨리 모이거든요. 거의 초당 10,000원이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빨리 모이고 있습니다. 가자, 좀비 우리. 좀비를 가둬버렸다. 예헤이. 이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좀비 우리, 이거 좀비 우리였고 이게 패스트 좀비인 것 같은데, 패스트 좀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갇히겠죠 아마. 빠른 좀비니까 뿅 뿅. 그렇지. 야, 빠른 좀비. 오, 기어다니는 좀비. 오 이런 좀비도 있었어. 이런 좀비 못 봤는데. 자, 다음에는 이제 고스트 좀비. 고스트 좀비, 유령 좀비 남았거든요. 유령 좀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령 좀비는 어떤 좀비일까? 밟아서. 아, 투명한 좀비가 됐어요. 또 있네. 리서치가 또 났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돈 한 번에 모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만, 폐관 수련 들어갔다 오도록 하자. 자, 됐거든요. 돈 엄청 많이 모았어요. 유령 좀비도 밖을 활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 가다 주시고요. 또 좀비 연구 들어갑니다. 패스트 고스트 좀비예요. 빠른 고스트 좀비에 이 녀석도 우리에 다 담아주시고요. 또 연구. 이번에는 뭐야, 무슨 좀비? 카미 좀비? 뭐지? 그냥 좀비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갇히나? 안 들어가진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연구했는데, 아, 돈이 또 부족해요. 와,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이렇게 된 거, 다른데 좀 놀러 갔다 올게요. 다른 애들 집에. 여기 다른 애들 많거든요. 오, 2층까지, 벌써 2층까지 올린 친구가 있어? 오, 벌써? 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 쏴지나? 이제 까타나 보여주겠습니다. 까타나. 샥! 용이 내가 된다! 가가지고, 용이 내가 된다!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공격이 되나 안 되나 한번. 괜찮아. 나쁜 맘 먹고 갔더니 굴러 떨어졌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가면 되거든요. 자, 조심히. 용이 내가 된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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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다. 안 맞는 것 같아. 용이 내가 된다! 두두두다다다! 아, 미안, 친구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공격이 안 되네요. 다시 돌아가자. 아, 나쁜 짓을 했더니, 아, 나쁜 짓을 했더니 껴버렸어. 오, 우리 집 어디지? 우리 집이 여기다, 여기. 되게 많이 해놓은 거 있거든요. 자, 런 눌러서 빨리 달려가는 걸 해주시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뚜껑도, 지붕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붕 없으면은 좀비들이 탈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하호호 할 게 아니라 가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밀폐해가지고 막, 그래도 그 모자를 파네. 지금 하하, 뭐야, 이건 무슨 좀비야? 뚱땡이 좀비! 우와, 뚱땡이 좀비 만들었어요. 이제 없어. 이제 없나 봐. 아, 여기 있다. 또 있다. 아, 여기 또 있어? 세상에,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 20만원짜리 소우 좀비? 소우 좀비가 또 있어?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또 있네 좀비가. 한번 소우 좀비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소우 좀비, 톱 좀비. 아, 와, 톱날 달렸어요. 양팔에 톱날이 달린 엄청난 좀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아, 이거 우리 만들기 전에 좀비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와, 좀비들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 설마 이거 아레나에 추가가 됐나? 이런 좀비들이? 아레나에는 근데 트롤 좀비 막 이런 이상한 녀석들밖에 없거든요? 막 별로 막 그렇게 특이한 녀석들이 없는데. 으흠, 이거 70원짜리 총도 좀 보고 싶어. 아유, 아, 들어와 버렸다. 아, 들어와 버렸다.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정말 야생입니다. 정말 정말 야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총은 잘 쏴줘요. 안에서 잡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좀비들을 마구마구 쉬지 않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쓰러뜨려 주고요. 타타타타타타타타 좀비들이 계속 몰려오거든요. 몰려온 녀석들을 계속 쓰러뜨리는 아주 그냥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거. 유령 좀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투명해서 안 보이거든요. 투명해서 안 보이니까 그 전에 바로 없애줘야 돼요. 아, 여기 안에서 잡으니까 총알은 무조건 다 나가네요. 타타타타타. 자, 고스트 좀비. 고스트. 아, 체력 이제 거의 다 달았죠. 아직 안 돼. 아직 30마리를 더 잡아야 된다. 쓰러져 버렸다. 건에서 요거 AK 한번 사보고 싶거든요. 아, 뭐야 그래. AK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일단은 좀비들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올게요. 돈이 또 보였으니까 가자. 좀비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자, 여기 좀비 리서치 연구해 주시고요. 아머 좀비 아머로 둘러싸인 좀비. 아, 이게 그 철판. 오, 완전 멋져. 얘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에 꼭 가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와가지고 AK를 사기 위해서 좀비들과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좀비들과 한바탕 또 열전을. 어, 뭐야. 어, 좀비들과 또 한바탕 혈전을. 아, 넘나 강력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좀비들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이럴 수가. 다시 갑시다. 다시 갈 컨트롤 런 눌러주시고요. 좀비 잡아야 돼요. 좀비들 다 해쳐줘야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쏘면은 총알이 잘 나갔는데, 들어가서 쏘면은 총알이 무조건 나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들어가서 쏘면은 그 뭐지, 굉장히 맞아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딱 꿀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좀비들이 잘 오지도 못하면서 오는 좀비들 바로 쏴서 없애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최고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알이 계속 나가죠. 여기서 그냥 서가지고 딱 이렇게 쏴주면서 좀비들 70마리 딱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AK 사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총은 없나봐요. 다 그 볼트 액션이야. 다 눌러줘야 돼. 아니, 반자동이죠. 왜 다 연발로 나가는 건 없네. 어쨌든 건 AK 됐습니다. 여러분, AK요. AK 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근데 확실히 제일 마지막 총이 제일 센 것 같긴 해요. 자, 빠른 기한 좀비들 이제 무기도 다 샀고. 네, 무기도 다 샀겠다. 이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겠죠. 좀비 연구소 업그레이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좋았다. 돈이 제가 지금 제일 빨리 올라가죠. 진짜 빨리 올라가요 돈. 또 연구 들어가서 크롤러 좀비, 기어다니는 좀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다리가 없네 얘는. 아,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구나. 자, 우리에 가둬주시고요. 그 다음에 눕 좀비, 초보 좀비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좀비 샘플들 다 갖다 놔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탈출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이 세상에 멸망이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핵 그 다음으로. 아, 눕 좀비는 다리만 퍼렇고 위쪽은 이제 사람처럼 노란색으로 띄고 있어서 속을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라 취급에 주의를 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로 또 가다 주시고요. 다음 좀비 아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좀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어요. 봐봐요. 이제 트롤 좀비. 아, 이 녀석이구나. 또 있어? 뭐야, 그림이 틀린데? 그 트롤 좀비랑 틀린데요? 저기 있는 트롤 좀비랑. 일단 이 녀석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또 가다두고. 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설마 옆에 또 하나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왠지 칸이 하나가 더 될 것 같은 칸이거든요. 굉장히 곤란한데. 그러면은 두 또모 좀비 325,000원. 32만 5천원. 잠깐만요. 됐어요. 봐봐요. 도모 좀비.
아, 저 좀비구나. 이거 도모라는 캐릭터잖아요. 일단 너도 가둬. 녀석이 이거 밖으로 나오려고. 어, 지붕 60만원? 지붕 60만원이요? 지붕? 예, 지붕이다. 지붕으로 가둬버렸어요. 근데 사다리가 있지? 사다리가 50만원이거든요? 잠깐만요, 모을게요. 50만원. 뿅! 사다리 뿅! 뭐야? 설마! 아니죠? 아니죠? 다 할 줄 알았는데 또 있어. 70만원이요? 제가 한 1000만원 모아올게요. 한 번에 해버릴게요. 봐봐요. 어? 녀석들 이거 장난하나? 어? 녀석들 이거 1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100만원이었다. 완전. 아, 잠깐만요. 이제 이게 왠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좀비 동상 100만원, 50만원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동상 여기 크게 세우면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요. 이제 됐어요. 진짜 이거 하고 또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걸로. 야호. 뭐야 이거. 오! 오! 와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이, 다 했습니다. 예, 예우, 예우, 아이, 디디, 예, 예, 씨, 마이, 빅, 좀비,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비 타이쿤, 완성, 예이. 재밌었네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